카세미루가 또 퇴장을 당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2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트에서 열린 2022-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리버풀전 0대7 대패를 당했던 맨유는 승점 3점을 목표로 꼴찌 사우샘프턴전에 나섰습니다. 사우샘프턴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던 맨유는 전반 33분 카세미루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습니다. 카세미루는 카를로스 알카라즈에게 태클을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주심 앤서니 테일러는 처음엔 옐로우 카드를 들었다가 비디오 판독을 한 후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테일러 손에 레드카드가 들리자 카세미루는 좌절하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윌 휴즈 목을 졸라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지 한 달이 간 넘은 시점에서 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무모한 도전이었고 퇴장이 맞다. 카세미루가 태클을 할 때 공을 터치하긴 했어도 후속 동작에서 발이 높았다. 운이 없는 건 맞다. 채 아담스가 위로를 했고 안토니 데야도 위로를 해줬다. 하지만 그렇게 태클을 한 건 그의 잘못이다. 레드카드를 당할 정도의 태클하면 안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에도 카세미루의 절망스러운 표정은 유지됐습니다. 카세미루가 퇴장을 당했지만 잘 버틴 맨유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패하진 않았어도 카세미루 퇴장은 뼈아팠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연속되는 가운데 카세미루가 빠진 중원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경기 결장입니다. 시즌 중 다이렉트 퇴장만 2회나 되는 탓입니다. 이로써 카세미루는 경고 5장 누적으로 인해 1경기, 팰리스전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 3경기, 이번 4경기 퇴장을 더해 카드 징계로만 올 시즌에만 8경기에 결장하게 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카세미루의 출전 여부에 따른 올 시즌 맨유의 성적을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카세미루가 출전한 37경기에서는 76%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99골을 넣었고 0.9 실점을 내줬습니다. 반면 카세미루가 뛰지 않았던 7경기에서는 승률 44%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7골이었고 실점이 1.7 실점으로 많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카세미루를 잃은 테나 감독인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카세미루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 336경기를 뛰면서 퇴장을 두 번만 당한 걸 알아야 합니다. 맨유에선 37경기 퇴장 두 번입니다. 반칙을 자주 범하고 거칠게 수비를 하긴 해도 노련하고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 퇴장을 면하던 카세미루는 맨유에선 아예 다른 모습입니다. 여전히 카세미루는 맨유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잦은 징계로 인해 팀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맨유 팬들은 오늘 카세미루의 퇴장을 보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